제가 영어를 이야기하면서 기본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뭐 기본 참 저도 사실 기본 없이 공부를 막 이렇게 무대뽀로 이렇게 많이 했었는데요. 그게 뭐 십수년이 아니고 20몇 년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랄까 정말 이제 모든 것들이 역으로 이렇게 착착 맞춰지면서 그 당시를 회상해 보니 아 정말 이렇게 제 자랑이 아니고 이렇게 시스테믹하게 이야기를 좀 해줬으면 그리고 그것을 차근차근 이야기할 때 나중에는 이렇게 쓰일 것이니까 지금 공부를 여러분들이 기본기를 잘 닦아놔야 된다라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었으면 그런 거 이제 제가 인터넷 강의를 이렇게 준비해 나가면서 제게 주어진 가장 큰 모티브거든요. 자, 5형식 문장 수동태. 지금은 여러분들이 뭐이 부분을 어떻게 평가를 내리지는 못하는데요. 만약에 5형식 문장 능동태를 여러분들이 충실히 제 강의에서 들어오셨고, 그 다음에 5형식 문장 수동태를 충실히 지금 이렇게 하시고 나면은, 그것이 나중에 정말 문장을 구조를 파악하는데 수동태도 우리가 정말로 많이 보거든요. 근데 수동태하고 많은 사람들이 주어와 동사의 관계는 어느 정도 따지고 맞추는데 그 뒤에는 어떤 식으로 배열되는지 그거를 여러분들은 잘 몰라요. 그런 부분들이 어디서 나오냐면 5형식 능동태 그러니까 능동형에서 배열 구조를 먼저 잘 기본기를 닦아놔야 되고 그것을 이제 수동태로 할 때는 목적어가 빠진 상황에서 이렇게 나머지 부분이 어떻게 배열된다라는 거. 뭐 생각해보면은 별로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닌데, 그죠?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제가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무튼. 자, I left the boy alone. 이거는 5형식 능동태입니다. 능동태 5형식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기초를 좀 잡으셔서 올라오셔야 되는데요. 뭐 일반 대학 과목에서도 prerequisite 이렇게 해서 뭐다 기본 강좌로서 듣고 그 다음에 그걸 들어야지만 그 다음에 전문 강좌를 이렇게 듣게끔 해주는 그러한 과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5형식을 만약에 안 듣고 올라오면은 그러면은 이거는 무용지물입니다. 자, 그래서 The boy was left alone. 이게 왜 시험에 잘 나오느냐 이러면은 5형식 문장의 수동태가 be plus pp인지를 묻는 거지만 뒤에 자리에서 뭐 alone 이 자리가 또는 그 밑에도 뭐 이제 뭐다 innocent 이런 것들이 부사인지 아니면은 형용사인지 이런 것들을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5형식 그 부분을 정확하게 알아서 아 부어니까 형용사이구나 이런 식으로 해주지 않으면은 얼추 해석 따라갔다가는 망칩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만 일단은 설명을 드리고 계속 말씀을 드려 볼게요. 자, 이게 이제 5형식 어떻다. 목적어를 주어로 만들고 그다음에 be plus pp로 만들죠. 그러면 나머지 바로 그 보호 자리가 그냥 그대로 이렇게 내려오는 것입니다. 특별한 경우만 빼고요. 특별한 경우라는 것은 바로 지각 동사나 사역 동사가 수동태로 될 때, 그때만 빼고는 그냥 목적격 보호 자리를 그대로 이렇게 내려주면 되겠습니다. 근데 목적격 보호 자리가 만만치가 않아요. 왜냐하면 명사일 수도 있고 형용사일 수도 있고 ing 수도 있고 pp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5형식 능동태로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쓸줄 아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예문 한번 보실게요. She kept her son warm. 그래서 그녀는 그녀의 아들을 따뜻한 상태로 유지시켰다. 자, 이거는 5형식 맞습니다. keep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형용사 이렇게 해서 5형식에서 자주 보는 구문입니다. 능동, 이걸 수동태로 어떻게 한다? She, 아니다, her son이 주어가 되겠죠. Her son was kept, 그 다음에 warm 이렇게 해서 형용사 보호는 그냥 그대로 이렇게 내려오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5형식은요, 2형, 저기 뭐야, 수동태로 만들면 2형식이 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2형식은 바로 뒤에 보호가 주어를 설명하거든요. Her son was kept warm. 그래서 warm, 어떠다, 그녀의 아들이 따뜻한 상태이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5형식이 2형식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